죽음의 땅을 탈출해서 삶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헤맸던 죄인들이었습니다. 하나님 계셨기에, 우리 주님께서 계셨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뜨거운 만남도 있지 않겠습니까? 다시는 우리 저 동명동 포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게 그 땅에서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올립시다. 이 시간에는 여러분 무용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의 조국에 다시 한번 6.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상이 없게 우리 조국 하늘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만든 무용 한 편입니다. 평화의 비늘이 더 높이 날아라.